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복된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마음의 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최고 축복을 받으세요. 최고 축복을 받으세요. 최고 축복을 받으세요. 최고 축복을 받으세요.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지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만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말 아래 엎드려 찬된 평안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서 향하시 기쁘다 내가 깊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옷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세상 모든 정력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노래 부르네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가 되십니다.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대와 계획하심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걸 바라고 찬양드리는 겁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따스함으로
슬픔 느끼네 기쁨과 슬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주님 모습 보네 기쁨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부족한 일수로 찬양하게 하시니 부족한 일수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복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겉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시더
싸우리 그의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구약 13장입니다. 구약 384페이지입니다. 384페이지 13장입니다. 1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사사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에서부터 온 것을 내가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치.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어제 그 모세하고 1선교회, 그 다음에 안나와 1, 2 여전도회, 2전도회까지 맞죠? 어제 나들이를 다녀오셨습니다. 너무 좋아하셨다고. 근사님 좋으셨어요? 예. 네. 앞으로는 예전 같은 뭐 재정의 풍성함이나 뭐 그럴지 모르도 하나님이 전 채워주시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심지어 보고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고 물질을 붙여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도요 정말 우선순위를 최우선에 두고 아낌없이 할 것이며, 그게 못지않게 우리 또 어르신들 기도로서 본을 보여주시고 이 성전을 기도로 채워주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챙기고 어르신들을 챙기며 그 하나된 우리의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열방을 향하여 땅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이 복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아들의 피의 복음, 이 4단계 회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4단계 회개는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상쾌함을 주시며 깨끗함을 주시며 다시 힘을 샘솟게 하시며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려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운영위원회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광고를 또 할 건데요. 그래서 좀 조율하는데 좀 전에 뭐 죄송합니다. 4층에 올라갔다가 얘기가 길어져서 늦게 내려왔는데 죄송하고요. 저는 예배 참석자가 아니라 설교자입니다.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아버지 앞에 이 말씀 전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많이 부족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서 얘기를 뭔가 매듭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죄송하고 또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로 준비하고 올라온 게 아니라 막 엄한 소리 하다가 와서 영적으로 맑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그 하시고 제가 이상한 소리 하면 어어 하면서 바로 귀 씻으시고 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바바바바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난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예. 오늘 본문 하기 전에요, 뭐 지난주 항상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안 하고 그 위에 보면 11절만 볼게요. 12장 11절.
그 앞에 입다가 있었습니다. 기도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사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기라성 같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더보라도 있었고.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사사로서 자랑할 만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막 그들이 항상 그래.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 인간들 어떻게 되는지, 복만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는 잠깐, 아주 형식적이고, 조금만 지나면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러다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아니라 뭐 또 다른 거 없나 싶어서 다른 거 기웃기웃거리고. 하나님은 그걸 정말 싫어하셨거든요. 그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그러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싫어하는데, 나를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걸 기웃거리는 것,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상숭배가 그냥 네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가 나를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꼴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뭐예요?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에겐 그러잖아요. 자손 3, 4대까지 그 문제가 끊임없이 내려가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저주와 재앙이 자손 3, 4대까지 가는 걸 보기가 싫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짧게는 8년, 길게는 18년, 그게 더 이상한가? 하여튼 발음이 어쨌든 그럼 그다음에 20년 뭐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 주셨어요. 참다 참다가 안 되면 그게 2대, 3대가 내려갈 때쯤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인간들을 보다가 마음이 아프셔서 하나님은 더 이상 계속 내려가는 게 싫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래 부들짐에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때 돌아오는 자는 새로운 출발을 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지만 그때 그 회개의 음성에 돌이키지 않는 자는 영원히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우리 박문수 목사님을 통하여 4단계 회개의 귀한 복음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사의 역할도 하셨고 선지자의 역할도 하셨지만 이 값싼 복음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한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값싼 복음이 난리를 치는 이 난리통에 이 사단교회 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이 마치 대나무가 자랄 때 하나하나의 매듭을 묶고 자라가듯이 우리는 또한 매듭을 묶은다라는 것, 아버지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렸다라는 것. 하지만 이건 우리만의 노력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끊어도 우리의 자녀들은 또 그 본성에 의해서 또 죄를 지을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그 아들의 피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이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되는 우리 부산지역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라성 같은 사사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귀하게 쓰셨어요. 당연히 기록될 만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2장 11절이라고 했죠? 아, 12장 11절. 12장 11절입니다. 엘론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엘론이라는 사사 나옵니다.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12절.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예, 너무 간단해. 엘론이라는 사사는요, 엘론이라는 사사가 있었더라, 죽었더라. 그게 끝이에요. 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서서 하시는 분, 묵묵히, 나서서 하는 분, 일마다 자기가 막 하는 거, 막 짱가 같은 사람들 여기 많이 있었잖아요. 짱가, 요즘 모르죠. 우리 때는 다 알잖아요. 우리 나이들에. 어디선가 무슨 일만 생기면 짜짜짜짜짜 짱가. 있잖아요, 그 짱가. 뭔 일만 생기면 짱 나타나는 짱가. 예, 교회 뭔 일만 있으면 짱가가 보여요. 일만 있으면 짱가가 보이고요. 봉사할 때도 짱가가 보이고요. 여기도 짱가, 저기도 짱가. 주방 봉사할 때 보면, 짱가가 하는데 갑자기 어디 봉사로 나가면 성기미로 또 짱가 하고 있고, 일이 있으면 막 나서서 짱가라고 있고, 막 그 짱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누가 봐도 대단하다고 칭찬해요. 정말 잘했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칭찬하실 겁니다. 하지만 묵묵히 그 자리에 지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 그 앞에 있는 입다만큼의 이런 사사는 아니지만 기도원 같은 사사는 아니지만 이 엘론이라는 사사 제가 다시 읽습니다. 11절.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장사되었더라. 그냥 있었더라, 죽었더라. 다른 게 아니라 묵묵히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말 없는 다수 묵묵히 자기를 지키신 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과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 이렇게 엘론 사사처럼 기록하였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난 남보다 재능이 없어서 나서지 못하고, 나는 남보다 물질이 없어서 나서지 못하고, 나는 남들과 같은 용기가 없어서 나서지 못하고, 나는 남들과 같은 부지런이 없어서 열심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눅들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하기 전에 1절 본문 먼저 볼게요.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십니다. 이번에는 최장 기간에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붙이셨대요. 블레셋은 여러분들 보면 성경에 보면 지긋지긋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그 엘리 제사장 있을 때 어떻게 됐는가 하면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사무엘 있을 때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왔을 때.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죠. 다윗이 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리더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 해야 될 당연한 역할을 게을리하고 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우선순위의 가치가 앞에가 있는 첫 번째 순서가 되지 않았을 때, 엘리 제사장은 물질에 관심이 많았고요, 사울은 자기 명예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하여 그들을 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가 그럴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중심이 바뀌고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사단교회의 복음으로 우리를 먼저 씻어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을 바로잡는, 어찌 보면 사단교회는 나침반과 같아요. 내가 볼 땐 이게 북쪽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침반을 딱 꺼내놓는 순간 북쪽이 어딘지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북쪽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고장난 나침반을 고장나지 않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침반이 하나님과 말씀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말씀이 아닌 다른 곳을 가르치고 있다라면 더 이상 나침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점검하세요. 내가 보고 있는 이 나침반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귀한 복음을 받았는데, 이 귀한 복음을 받은 우리는 결코 정체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단교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심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천국 때문에 그러잖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시험이 없다면 시험 공부를 왜 하고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게을리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확정된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도 없으며 바꿀 수도 없는 망고불변의 진리처럼 그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나가는 거예요. 요건 뭐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신약 마태복음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맨 끝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장에 예수님 입장이란다 예루살렘 입성하시고요, 혼인잔치 비유하시고 22장에 23장에 막 화이슬 바리새인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24장입니다 24장 42절 24장 저 후반절입니다 24장 42절 신약 42페이지입니다 신약 4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아, 이게 애매해. 제가 뒤에까지 읽을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상황을 이해할 때 그 앞쪽에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24장 10절 2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기 직전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고자질을 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잡아서 붙잡아 매고 막 이런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면서 보세요. 13절에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의 사랑을 식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리고 미워하고 누군가 자꾸 이런 일이 생길 때 저부터가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그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라면 그 성령이 이 일들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우리를 낙담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일조차도 결코 우리의 사랑을 쉽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 확신으로 기도하며 다시 한번 꺼져버린 우리의 사랑을 불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오늘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라는 게 사랑을 시키지 마라. 그 상황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 상황으로 합리화시키지 마라.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4절입니다 그 밑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그냥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경각심만 가지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상황 핑계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요? 우리의 자리에서 묵묵히 있을 뿐 아니라 거기서도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는 것, 돌아본다라는 것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정욕으로 하는 것, 욕심으로 하는 것 사람들은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면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불교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자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가득한 나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산지교회 우리 신앙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의 열정이 막 끊임없이 일어났으면 감사하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지경을 넓힐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면 됩니다. 로마서 다음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자 후서 16장 아 10장이죠 10장 예 10장 16절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10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려고 너희 지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바울의 말이에요. 우리는 박무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엄청 큰 지경을 주셨어요. 한계. 근데 이 한계란 말이 지경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계보단 지경이란 말이 있는데 한계란 말이 저는 더 닿아요. 우리가 어느덧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마치 지금도 우리가 옛날에 고구려 땅 지도해 보면서 와, 옛날에 저 만주하고 저게 다 우리 땅이었는데. 그냥 그러고 끝이에요. 고토를 회복하라 그러죠. 옛날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전 세대에게 엄청난 지경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지경은 우리의 한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덧 그때의 지경이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되어버렸어요. 아니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 말고도 베드로, 바나바 여러 사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지경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넘어서는 사역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주신 그 지경을 박차고 나가서 이 복음으로 그 한계를 무너뜨리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당장 할 수 없을지라도 그 한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 한계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장벽 앞에서 기도하며 그 장벽을 두드리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때에 열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 장벽이 무너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한계와 지경을 넓혀나가는 신앙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배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는 옛날에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뭐 어쨌다, 옛날에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옛날에, 옛날이 아니라 예배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그 어떤 한계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면 누군가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응원해야 될 것이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물질로든 시간이든 뭐로든지 함께 해야 되는 것이며, 열방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복음을 위해서라도 지역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신앙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누구누구 몇 사람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짱가가 되어진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라 확신합니다. 그 날개가 사람이면 사람을 붙여줄 것이고, 그 날개가 물질이면 물질을 부어줄 것이며, 그 날개가 장벽을 허무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에 아버지께서 천군 천사로 그 장벽을 무너뜨리리라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역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이 차고 넘치는 신앙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부터도 참 답답한 게, 이게 세상적으로 이게 그렇죠? 부딪히게 되면 다운이 돼요. 아까 들어올 때도 그랬어요. 위에서 내가 너무 답답한 상황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와서 앉은데도 그냥 막막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참 놀랍잖아요. 아, 여러분들한테 안 놀랍겠다. 그냥 제 스스로 놀라운 거예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떠들고는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네. 하여튼 하나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막을 넓히고 너무나 잘하는 거. 우리 이사야 한번 가보실래요? 이사야 54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입니다. 시편 잠언이 중간에 딱 반토막 내면 있습니다. 거기서 오른쪽입니다. 아가 이사야 54장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54장은 너무 좋아합니다. 53장에 메시아 고난장이 있고 그 메시아의 고난이 54장을 위한 우리의 전제적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미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54장처럼 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54장. 그래서 저는 53장과 54장을 세트로 묶어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5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잉태치면 애 못 가진 거, 애 놓는다고 상고를 고통을 겪는 거, 그런 거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자식이 보험이었잖아요. 자식이 삶의 다였잖아요. 자식이 없다라는 건 자기의 노후가 버려진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이 안 그렇죠. 옛날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식이 없다라는 건 절망 그 자체였어요. 근데 그렇군. 너 절망하고 있을래? 지금은 자식이 아니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절망할 것들이 많잖아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봐도 절망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스스로에게 합리화시키는 것,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부여잡고 돌파해내십시오. 극복해내십시오. 아이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맞아요. 나는 그 상황 몰라요. 하지만 제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뭐가 보여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 않는 암흑천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고개를 들 힘조차 없지만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 암흑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부르짖으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세요? 아니요. 사람을 의지해도 하나님이 누군가 사람을 붙여주지 않는다라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너의 장막터를 넓게 넓히며, 그죠? 장막터를 넓히며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쫙 펴라는 거예요. 널리 펴고 너의 줄을 길게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니라. 우리가 확장만 하는 게 아니라 확장을 생각할 때마다 말뚝이 중요해요. 말뚝이 있어야만 흔들어요. 배가 갈 때 닻을 내려야만 움직이지 않듯이. 닻이 없으면 배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바람에 떠내려가고 조류에 떠내려가고. 우리는 그런 확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확장만 생각하고 지경을 넓히기만 생각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어느덧 원래 했던 의도는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역이 앞서가면서 그 일 때문에 서로가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린 말뚝을 견고히 박아야 돼요. 오늘 본문이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실이라면 하나님께 구별된 자, 바쳐진 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구별된 자, 바쳐진 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민수기 아세요? 민수기 보면 이제 출애굽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시내산에 도착하고 19장에 도착하죠. 20장에 십계명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절기뿐만 아니라 제사에 대한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에 짠 하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뭘 하는가 하면 민수기에서 인구를 다시 한번 계수합니다. 하나님이 인구를 쭉 계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딱 6장에 보면, 5장에 보면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성결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걸 나오고요. 6장에 딱 시작되자마자 나실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실인은 유대 전생에 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목사 되면 목사는 항존직이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임하지 않는 한. 근데 나실인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369라고 해요. 30일, 60일, 100일 정도 자기가 서원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서원하는 동안 이유가 있으니까 서원하겠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서원을 하겠죠. 나실인으로 서원하면 그 30일이든 60일이든 90일, 100일이든 작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동안에는 머리도 깎지 않고 포도주나 술을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포도나무의 산물 자체를 입에 안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간단해요. 하나님께 약정했지만 그 시대에는 포도주가 지금처럼 술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마시는 거잖아요. 포도즙을 계속 막치든지 포도주 뭐 그걸 포도를 먹든지 계속 그걸 먹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또 옛날에 하든지 그냥 하는 거예요. 아예 원청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한 거 사람 시체를 만나면 나실이 내가 보세요. 나는 100일을 약정해서 99일을 했어요. 99일째 밤에 자고 있었는데 내 옆에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 내가 접하려고 접한 게 아니라 그냥 죽었어.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죽은 사람을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99일은 무효가 되고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로워요. 근데 왜 나실인을 주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나실인 제도를 주셨을까요? 광야 생활을 하면 불평이 많아집니다. 힘든 게 많아집니다. 그때마다 누군가는 내 주변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정한 그 기간만큼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함과 성결함만을 바라보는 것. 그런 사람들이 그 신앙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나실인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각자 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지금 이 시기에 내가 다른 건 아니고 뭐 난 드라마 좋아하는데 드라마를 뭐 열흘이면 열흘 그 기간 동안 그걸 안 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신앙 공동체 이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절개하는 것 끊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그 깨달음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달라고. 일정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묵상한다면 그게 지금 우리의 나실인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누구 몇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말뚝과 같은 거예요. 우린 사단교회가 있잖아요. 우린 그 중심으로 말뚝을 견고히 잡지 않는다면 우리의 열정은 인간의 욕정으로 끝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걸 잊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구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아까 사사기 바로 앞입니다. 여호수아 14장 구약
342페이지입니다. 근데 오늘은 한참을 뭘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엄청 얼마 안 갔네요. 제가 보통 40분, 지금 15분이지. 저기 오늘 앞에가 뭐 확 줄었죠. 예, 네, 그렇죠. 사람이 오래 하다 보면 이 정도 되면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감이 오거든요. 아, 여기 중반 넘어가고 마무리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평소 보면 막 이제 서론 얘기할 시간이라서. 여하튼 자, 14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갈렙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2페이지 여호수아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 이야기는 다른 건 아니에요. 갈렙은 여호수아의 동역자이고 파트너였잖아요. 뭐 모르겠어요. 이게 아랍이 관계, 수직 관계였는지 모르겠지만 수직이라기보다는 거의 평등한 파트너 뭐 이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갈렙이 힘들었을 거예요. 강력한 모세의 리더십 속에서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건 뭔가 하면 과거의 리더십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냐.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갈렙은 그 어려워 보이는 그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는 그곳을 차지하겠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 85세라는 나이에 나갑니다. 우리가 나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한계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갈렙과 같이 싸움을 하는 장수는 아닐지라도 무엇이든 하고자 하면 갈렙 못지않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갈렙은 저산지, 이산지인가? 저산지인가? 저산지죠? 이산지죠? 뭔 산지? 아, 이산지, 그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노래만 잘하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할게요. 어떻게 시작하지? 이산지. 예. 네. 이게 몇 박자지? 예. 네.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근데 왜 그 땅이죠? 이 땅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정말요. 갈렙은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의 복음은 우리를 한계를 짓는 것이고 그 한계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무릅뜨리며 나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약한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이고요. 용기가 부족하다면 용기를 주실 것이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들이 차고 넘치는 앞에선 한 사람의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사회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누구 하나가 빠지는 게 없이 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거듭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사람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되죠. 사사기 13장 2절입니다. 13장 2절입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기도 그렇잖아요. 자꾸 이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 상관없어요. 네,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 얘기를 하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부정한 것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거 간단해요. 부정한 건 그냥 새를 예를 들면 새는 간단합니다. 뭐 복잡하게 막 말아요. 다 때려치우고 그냥 비둘기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마 하면 맞아요. 거의 맞아요. 그러면 짐승은 간단해요. 소나 염소나 양이나 노루나 사슴 이런 거 말고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돼지고기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적용하는 거고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시린 제도를 자꾸 그 과거의 걸 가져와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그 마노아에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마노아 부인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네가 애를 낳을 건데 그 애는 분명히 나시린이 될 거니까 이렇게 키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세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마노아의 부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 대지 말고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가린다는 거 모르겠어요 저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됩니다. 나시린 뜬 자체가 구별된다라 거룩하다. 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근데 재밌는 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하는데요. 재밌는 게 이게 누구한테 하는 거면 네가 애를 줄 테니까 네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6절부터 쭉 제가 쭉 읽기만 하겠습니다. 6절 시간이 없으니까요. 6절 이에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1.5배속입니다. 예.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못하여서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위에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나시린을 선택했습니다. 삼손을. 근데 삼손이 아니라 그 어머니에게 마치 나시린이 해야 될 일과 똑같은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를 반드시 쓰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그 자녀를 그냥 가벼이 여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 동의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다라면 자녀에게 그런 것만 요구하는 부모가 되지 마시고 내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보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누아 부인에게 네가 먼저 본을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누아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가서 내가 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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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남편이 들었어요. 8절입니다. 13장 8절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제가 다시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해야 돼. 부인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누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부인을 통해서 전해 들은 거예요. 8절 마누아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기도하는 내용이 다시 사자가 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뭘 하려고 오는 게 뒤에 그게 참 놀라워요.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낳을 내가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소. 낳으니까 감사하고 낳은 애가 어떻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애를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없어서 그러면 이 아이를 이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린 자녀를 대할 때 이런 마음가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 마누아가 가로되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타났어요. 나타나니까 12절에 마누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우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이 행하오리까에 대한 해석은 많습니다. 70번역이나 다른 번역 보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겁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행할 겁니까?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 개역 성경도 그렇고 개역 개정도 성경도 그렇고 보면 난 이 해석이 마음에 들어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12절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좀 아멘이죠. 아멘. 예. 그러고서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기르며 또 우리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까요? 나는 우리의 기도들이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뭔가 남에게 강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애들에게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며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부터도 혈기가 가득합니다. 잘 안 됩니다. 말씀 전해야 되는데 하기 전까지 설교 시간에 뭐 이렇게 지각을 하면서까지 정욕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잠깐 성가대 할 때 앉아있을 때 그랬어요. 사실상은 뭐 그렇게 조급해하지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오지랖이라 그러죠. 아, 다 궁금해할 거고 나만 조급한 거죠. 여러분들은 조급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저만 조급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착각인 거죠. 내가 그러니까 또 상대방 핑계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급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죠. 뭔가 하나를 듣고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또 그게 안 되니까 혼자서 뭐 이런저런 소리하고 그게 안 되니까 시간 길어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본분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사랑의 식었다라면 이 핑계 저 핑계로 합류하지 말고 사랑의 불을 다시 때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복음 주셨습니다. 그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 돌파하는 우리 부산제국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돌파하는 힘의 근원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령에서 들림받고 쓰임받는 우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위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해. 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를 주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기 전에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아까 뭐 이런저런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조급하지는 않아요. 진짜 그래요. 근데 주변에 힘든 이야기가 들리고 하니까 자꾸 저도 거기에 그 감정이입이라 그러죠. 그래서 제 경험을 말해요. 주변에 이야기를 듣고 힘들다 얘기하면 근데 참 놀라운 경험들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프지 무릎 꿇고 머리 숙이면 또 하나님이 담대함 주시고 편안함 주시고 버틸 힘 또 주세요. 내가 힘 버티고 내 정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 마음 편안하게 끌어가시는 그것, 예. 그 길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그렇다라면 어찌 보면 냉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 어쩌면 제가 그 힘들어함을 모른 척 할 수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하늘 문 여시고 우리를 힘 주시고 축복해 달라라고 이 시간 우리 예,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이겠습니다. 마음 모으겠습니다. 아버지 담대함 주십시오.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좌절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주눅들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대하는 이 자리에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성하기 전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기도 문성하고 나서 기도에 잠깐 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광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오늘 기도하시고 잠깐 끊으시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이미 있는 한계에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통하여 한계를 넘어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